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는 정부의 길을 걷습니다.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의 게스트는 강원도 파워드라이버, 100km가 넘는 중한 파워드라이버 연창연 연창영 우리 취미 골퍼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간단한 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취미 골퍼 유성입니다. 골프는 몇 번 친 적이 없어서 골프 허리 아파요. 제가 이제 우리 연창영 게스트분 소식을 접했는데 강원도에서 처음 골프를 접했다고. 그렇죠. 저희들이야 뭐 강원도에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으니까 서울에서도 뭐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사장님이 드럼을 배웠어요. 저기 꽤 큰 골프 연습장. 그래서 뭐 같이 가자 그래서 몇 번 이제 가서 쳐본 적도 있고 실내 골프장이지만 그 형님이랑 이제 필드도 한 번 두 번인가?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저랑은 안 맞네요. 저도 그렇고 연창영님도 그렇고 저희 감독님도 그렇고 딱 보면 막 300m 나갈 것 같잖아요. 안 나가요. 안 나가요. 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? 저는 그때 약간 뭐 자세 없이 힘으로 쳤을 때 꽤 와 할 정도의 200쪽 만되게는 나간 적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. 어쩌다가? 그리고 다시는 안 나가더라고. 안 나가? 골프는 덩치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아니죠. 스윙. 저는 드러머니까 스윙. 드러머. 네, 타격인 것 같아요, 그것도. 치는 자세와 잘 쳐야 잘 나가고 꾸준한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 꾸준한 연습을 하기 싫어요. 드러머세요? 그렇죠.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, 그러면? 여기는 제 학원입니다. 학원? 네네. 뮤직스테이션 신호막 학원이라는 학원입니다. 어디 위치에 있죠? 관악구 봉천동에 있어요. 많이 오세요. 어찌 보면은 골프는 대중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. 많죠. 많이 치죠. 드럼은 뭐 악기 드럼 말고 여기 뭐 기타, 보컬, 베이스, 키보드, 건반 뭐 다 하지만 드럼은 어떤가요 지금 대중들한테 인기가? 많죠. 많이 있나요? 쉽게 접하죠. 쉽게 짝대기 두 개를 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오죠. 그러나 짝대기 두 개가 거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손, 발도 써야 되고 그러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. 누구나 드럼을 치지만 아무나 드럼은 되지 않는다. 똑같은 것 같아요. 골프도 똑같죠. 누구나 쉽게 접하는 골프지만 누구나 골프를 오래 치지 못해요.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런 거를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. 골프는 사람이 많이 모여. 운동 쪽, 뭐 헬스도 그렇고 필라테스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모을 수 있잖아요. 건강이라는 그 서로 간에 다 공통된 살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그런 문제점인데 쉽게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오고 골프를 치러 오는데 왜 이런 악기들은 좀 가격도 거기보다 저렴한데 그렇죠. 왜 안 올까요? 우선 헬스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골프보다는 싸잖아요. 비슷할 수 있고 헬스도 비싼데 비싸던데? 비싼데는 뭐 이제 잘해놓은데 애니웨어 거기 같은 경우에 3만 원짜리니까 거기는 좋죠. 질문이 뭐였죠? 골프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왜 이런 악기는 안 배우실까? 대중들이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. 골프는 골프는?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아직은 뭐 많이 바뀌어야겠죠. 악기나 골프나 뭐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골프채를 들고 가면 있어 보이고 스틱 가방을 들고 가면 딴따라 갖고 약간 이런 필? 기타 하나 들고 가면 기타 치나? 근데 골프채 들고 가면 오 이런 마인드가 많잖아요.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죠. 많아요. 차도 똑같죠. 벤츠를 타는 애랑 아반떼를 타는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더 있어 보여요? 벤츠죠. 왜요? 비싼 차니까. 그러니까 골프 가방 비싸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기타 케이스는 끼켜봐야 뭐 30만 원인데 비싼 거 기타 케이스 쓰면 근데 골프채는 골프 가방은 제일 싼 게 30이더만요. 그런 차이죠. 아니 근데 뭐 이런 드럼 세트 전체 한 거 심벌까지 합친 가격이랑 골프 클럽이랑 비슷하잖아요. 이게 더 비싸죠? 비싸잖아요. 비싸죠. 골프 뭐 채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
이제 세트로 하면은 뭐 싼 건 싸지만 뭐 이 악기랑 다 똑같잖아요. 비슷한 거 같아요 가격이. 비싼 게? 악기랑 다. 악기는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싸고 또 골프채도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싸고 돈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. 똑같죠. 제 얘기는 왜 국민들한테 취미로 악기 연주를 하는 게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라는 숙제를 좀 풀고 싶거든요. 아, 왜일까요? 그런 숙제를 지금 계속 연구 중이에요, 저는. 귀찮아서가 있는 것 같고요. 골프는 뭐 언제든지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레슨 받지만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또 칠 수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악기 연주는 막 연습을 하다가 한 달을 쉬어요. 그럼 뒤로 쭉 가죠. 알죠?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음악을 좋아하거나 악기 연주를 해보고 싶은 사람만 도전하는 건 맞는 것 같고. 아니 근데 골프도 어렵고 악기도 어렵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골프도 어렵고 악기도 어려워. 근데 뭐 이제 골프는 장점이 여럿이서 가서 뭐 친하면 4명이서 가서 나가서 진짜 즐기다 놀다 올 수 있거든요. 악기라는 뭐 대한민국 특성상 드럼만 봤을 때 연습을 하려면 꽉 막힌 공간에서 혼자 이제 고독함과 싸워야 되잖아요. 옆에 뭐 이렇게 누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. 드럼을 배우러 와도 골프처럼 옆에 치는 게 뭐 안 쳐다보지만 다 보이잖아요. 뭐 관심 없는 척 하지만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악기 연주를 뭐 이제 취미로 연습하러 오더라도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숙제이긴 한데 서로 이렇게 다 공감대 형성이 쫙 됐으면 좋겠더라고요. 막혀있지 않고. 막혀있으나 눈에 보이고 소리는 안 들리나 이제 서로 간에 이런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고 10분 전에 나올 거 10분 더 앉아 있을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연구하고 그건 뭐 요즘 해결책이 많죠. 전자드럼이라는 또 좋은 장난감이 나와서 그걸 여러 개 세팅해 놓고 칸막이 같은 것만 막아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학원들도 있더라고요. 그건 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인식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. 악기 연습하러 가와 골프 치러 가라고 했을 때 내 친구나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말의 단어가 다르잖아요. 어디가? 골프 연습하러 가? 이거랑 어디가? 나 기타 연습하러 가? 이거랑 웃지 말고요. 연구한다면서요. 생각해봐요. 아니 김 사장 어디가? 나 골프 치러 가. 이거랑. 아니 김 사장 어디가? 나 드럼 연습하러 가. 요만한 스티커만 들고. 이거랑 그 보는 저는 그렇지 않지만 보이는 눈의 인식들을 일부러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차도 비싼 차를 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비싼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. 이 차 전에 뭐였어요? 저는 그 SM3였습니다. 지금의 차가 좋아요? SM3가 좋아요? 저는 첫 번째 차가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차랑 지금 차랑 뭐가 더 좋아요? SM3가 좋습니다. 좋아요? 마음에... 감독님. 저 지금 차요. 그랜드 XD. 전에 차 뭐였어요? 스테렉스. 다들 차들이 다운되지? 왜냐면 저는 그 차를 처음으로,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에 비가 새는 차가 좋아요? 안 새는 차가 좋아요? 안 새는 차가 좋죠. 저는 비가 샜었어요. 그거 알아요? 비만 오면 문 열고 물을 퍼내요. 아휴. 그래서 차를 사면 비만 안 세면 되겠구나. 이렇게 차를 사봤는데 골프채랑 스틱 가방 좀 약간 인식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골프 가방은 너무 무거워요. 장단점이 있으면 드럼 이제 스틱 가방은 너무 가벼워서 좋고 그거에 비해. 근데 기타 일렉 기타는 무겁잖아요. 무거운 거. 무거운 거 무겁죠. 베이스 기타도 무겁죠. 골프채보다 어찌 보면 더 무겁거든요. 어쩌면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언젠가부터 스크린 골프 열풍이 10년 전부터 몰아치면서 골프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바람이었거든요. 똑같지 않아요? 꼭 스크린 골프장도 구석에 처박혀서 나와의 싸움인데 그거나 여기서 연습하는 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? 다른 건 공연장. 연습을 많이 해서 골프도 연습을 많이 해요. 많이 해서 필드에 나가죠. 우리는 공연을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일반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이 다른 게 내가 원해서 필드를 나가면 되잖아요. 돈만 내면. 근데 이제 공연하려면 그게 문제예요. 대관비가 비싸잖아요. 아니요. 자, 골프장 필드 가면 얼마예요? 뭐 싸게 가면 한 15만 원. 그렇죠. 인당이잖아요. 네, 인당. 인당 15만 원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캐디분들 캐디라고 하나?
돈까지 합쳐서 그, 싼 데는 팁은 좀 주잖아요. 고생하셨으니까 뭐 만원 골프 치러 갔는데 만원 줄 수는 만원짜리 한 장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최소 5만원짜리 한 장 꺼내서 아유 수고하셨어요. 저희는 정부 얘기를 듣습니다.